에? 에? 아 잠깐만. 그 우리 초록색이. 여기는 확실히 횡단길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다. 여기가 조금 더 뭔가 거기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거든? 맞아 맞아. 여기는 조금 뭔가 멋들어진 멋들어져, 분위기. 멋들어져. 아니 우리가 절판 만들기를 할 거예요. 맞아. 뭘 만든다고요? 절판이요. 절판이구나. 절판 만들 건데. 네. 나와가. 여기에요? 여기에요. 엄청나구나. 바로 여기에요. 2승인 것 같죠? 2승이에요. 2승이에요. 갑습니다. 갑습니다. 짱 신기하다. 처음 만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 우리 가수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떡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 송편. 송편을 만든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떡 매치기도 해봤어요. 네, 지어봤어요. 제가 떡을 미리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떡은 밥 먹는 맵쌀 가루를 갖다가 미리 쪄서 한번 치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떡을 한번 꺼내보세요. 3분의 1 정도만 똑대 한번 떼보세요. 잘라서 3분의 1을. 네네. 3분의 1. 그렇죠? 조금만 더. 3분의 1만 해서 봉투에 도로 넣어놓고. 네. 잠깐만요. 제가 스푼이 필요해요. 아, 빠졌대. 아, 너무 배고픈데? 먹어. 이거 국감자 같지 않아? 왜 나만 이렇게 잘랐어? 어떻게 자른 거야, 이렇게? 배고파. 이렇게 노란색을 먼저 색을 좀 낼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조금 예쁘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바람떡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색깔 하나 얼른 싹 한번 꺼내보세요. 저는 바람떡은 쑥맛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노란색. 쑥. 나는 보라색. 이렇게 그냥 쓱싹쓱싹 가볍게 밀다 보면 한 0.5cm 정도 두께.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요리구슬 크기만큼 이렇게 올릴 건데 네. 근데 앞에 있는 애를 잡아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반달보다 살짝만 크게 꾹 누르면 빠져요. 오! 오! 어떻게 네, 보세요. 와. 한번 찔러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어? 깜짝아! 죄송해요. 아, 너무 귀여워. 살짝만 잡아당겨보세요. 이렇게 엄마. 귀여울 수가 없다. 그죠? 아 귀여워. 바람떡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너무 귀여워요. 바람떡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죠? 네. 이렇게 귀엽다. 바람떡을 하나를 옆에다 놔두시고요. 네, 얘를 그냥 놔두면 마르니까 기름을 손가락에 묻혀서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해서 한쪽에 빼놓으면 돼요. 기름 묻히니까 훨씬 촉촉해지고 그렇죠. 보여요. 약간 립밤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얘도 이렇게 생긴 틀이 있어. 얘는 떡살이에요. 떡살이라고 하는데 네. 가운데서 꾹 누를 건데 누르다가 점점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를 너무 세게 누르거나 너무 많이 밖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떡이 좀 얇아져요. 그래서 뭔가 느낌 좋다. 밖으로 0.5cm 정도만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떡을 한번 떼보세요. 더 누를까요? 한번 뗄까요? 와우! 너무 예쁜 떡이 나왔죠? 떼서? 떼서. 오~ 예쁘죠? 꽃이 됐어. 귀여워. 뭐 꽃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죠? 뭘 해야 될지 네. 만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들 줄 떡을 좀 만들어볼까? 좋아. 줄 떡? 애들한테 자랑할 떡. 자랑할 떡 아니면 줄 떡? 자랑할 떡. 자랑할 떡. 자랑할 떡은 예쁘게 만들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팥 넣어서 하나 만들어 먹고 싶은데. 너무 배고파. 그치? 그냥 뭔가 지금 딱 저녁 먹을 시간이긴 하다.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샤의 입술을 만들어 줄 거야. 완전 아샤 입술. 어디? 아샤 좀 입술이 두꺼운 편이거든요. 패턴 아샤. 근데 쑥떡이랑 코코아 떡이랑 맛이 합쳐지면 이상하겠지?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네가 먹어? 나 만들어준 건가? 이유 언니의 앞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니 진짜 엄청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됐어요 완성. 이유 언니
아니 뭐야? 근데 왜 눈이 빨간색이야? 충혈돼서 오늘? 아니 언니 핑크색 렌즈 언니 핑크색 렌즈 맨날 끼잖아. 그래서 내가 핑크로 한 건데 너 왜 몰라줘? 난 언니 오늘 눈이 충혈돼서 그런 줄 알았어. 언니 오늘 충혈됐어? 응 오늘 언니 오늘 눈 입술? 어? 그 육회, 입술 육회. 어? 아 육회 좀 더 이렇게 꼬불꼬불 해야 돼. 꼬불꼬불? 응 알았어 육회. 뭔가요? 저희 시안팀이 이렇게 절편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누가 어떤 그릇을 만든 건지. 근데 다 아, 모르겠는데 한, 네. 한 명은 진짜 뚜렷하게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든 거야? 네, 각자 네. 하나씩. 근데 이거 너지? 네. 왜 너냐고 생각했냐면 내가 네. 아까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육회라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이거 육회지? 이랬더니 어? 누가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시안이가 만들었겠구나 딱 생각했어. 400 담았어. 요즘 육회 너무 맛있어서. 또 다른 거 한번 맞춰볼까? 눈이 핑크색이네요. 어? 그거 지원 언니예요. 에? 왜 핑크색인 줄 알아? 왜? 왜? 언니가 무대 때 핑크 렌즈 껴고. 아 그럼 이게 말을 잊지 못하는 말을 잊지 못하는 일단 앞머리에 언니를 표현을 했고 아, 앞머리 앞머리에 김구 쳐버리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왜 얼굴이 초록색이야? 야 괜찮아.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그러니까. 있는데 화산색 납두고 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가 만든 결과물도 있답니다. 어? 뭐예요? 뭐예요? 아니 봤지? 뭐예요? 아 잠깐만! 어머! 누가 뭐 그린 건지 한번 맞춰봐. 알겠어. 자 이거! 이거! 와, 아샤! 이거 왕이라 지원 아니 이거 언니 이유 언니 돼지고기 이거 언니! 비하인드가 있어. 우리도 돼지고기! 오늘 어땠어? 네. 다들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떡을 작년에도 추석 때 이렇게 떡 만들어보고 하긴 했는데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어. 엄청 많이 늘었고 우리 전통 다과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한가득 배워가는 그런 느낌. 오랫동안 살던 수원에 왔는데 저도 몰랐던 곳들을 가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우리가 되게 여행하면서 아 우리 애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 굉장히 많이 했거든. 맞아. 그 아까 우리 용영 씨 아 용현씨 용현씨도 만나고 잊지는 못한 아, 저수지 이름이야. 아, 용현씨라고 있어.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줄 테니까 용현씨 같이 보러 가고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궁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다. 되게 먹어 되게 먹어도 돼. 그래서 우리 역사 뭔가 그런 역사 시간에서 배운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시간이었고 맞아. 이제 떡을 감사히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맞아요. 엄청 재미난 벽화 있는 데도 가고 수제 와플 잘 파는 집도 가고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왜 안 세웠어? 저기 실망이다. 내 말 좀 들어. 아 진짜 용현 씨한테 가야겠다. 용현 씨는 가만히 들어주는데 그니까 정확을 저는 저희 본집에서 수원이 가까운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원에 머문 적은 없었어요. 예쁜 골목도 보고 카페거리도 봐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우. 잔인하게 귀를 그렇게 뗐는데 야야야 곰돌이잖아. 한 입에 먹어 그냥. 우리 곰돌씨가 생각나는 거 혓바닥 같기도 해. 살찐 혓바닥. 그러면 우리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를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어쩌다 골목에서 마주친 아이돌 에버글로우 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에버글로우